안녕, 나는 미녀 영어 선생님 페어라고 해. 어때? 나 예쁘지? 이상하게 남자들은 나만 보면 뒷걸음질을 치더라. 나는 용기 있는 남자가 좋은데. 그래서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자신이 없어서 뒤로 빠지다. 네이티브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까? 남자들이 용기를 못 내니 내가 말해줄게. 치킨 아웃, 영어에서 밝은 겁쟁이를 뜻해. 그래서 치킨 아웃은 겁쟁이처럼 뒤로 빠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어. He chickened out at the last minute. He chickened out at the last minute. 그는 마지막 순간에 뒤로 빠졌다. Tom was going to ask Mary out, but he chickened out at the last minute. Tom was going to ask Mary out, but he chickened out at the last minute. 치킨 아웃 대신 한국식 표현대로 폴백이라고 쓰면 어떨까? 그럼 잘 알지? 콩글리시. He chickened out at the last minute. He chickened out at the last minute. 우리 그럼 용기를 내서 치킨 아웃 하지 말고 미녀 선생님들이 다정하게 알려주는 미녀들의 영어 다음에 또 만나요.